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장려하면서 여수 지역에도 풍력발전소 설립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경제 활성화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소음 피해 등 위해성 논란 속에 일부 사업은 제동이 걸렸습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여수시 돌산읍 금호산 일대. 100m가 넘는 높이에 한 개 날개 길이만 50m에 이르는 대형 풍력발전기 두 기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시간당 3,000kW에 이르는 전력 생산에 설치비만 90억 원에 이릅니다. 시험 가동을 거쳐 두 달 후에 본격적인 전력 생산에 들어갑니다. 발전 설비 업체는 단순한 발전 설비에서 벗어나 인근 향일암과 더불어 새로운 관광 자원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이걸 이용해서 자체적인 어떤 소득 사업 부분 과정으로까지 발전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여수 지역 풍력 발전 설비에 업체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안가 빠른 풍속으로 돌산 외에 소경도와 백야도, 화정면 지역에 이미 풍력 발전소 허가를 받았거나 사업 신청을 계획한 업체만 네 곳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소경도 풍력 설비가 여수시의 도시계획 심의에서 부결되면서 건립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풍력 발전기로 인한 소음 피해와 저주파 등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거센데다 발전기가 해안 미관을 해친다는 것입니다. 개발 행위가 지침에 준해서 지금까지 해왔는데 아마 이거는 소음이나 저주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마 터감민원가에서 별도로 지침을 정해서 나중에 그럴 것 같아요. 화력 발전을 대체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로 정부 장려 사업의 하나인 풍력 발전 설비. 최근 풍력 시설에 대한 유해성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에 맞는 친환경 발전 시설인지는 앞으로의 시설 가동과 성과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